작년 겨울에 키우던 화분 몇 개가 네, 죽어가지고 제 잘못이죠. 너무 추운데 굳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잘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기왕 할거 그러면 3D 프린터로 화분을 해볼까? 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통 만들어서 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쓰레기통인데 0.6 레이어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안에 출력된 이제 이런 출력물에다가 그냥 구멍만 뻥뻥뻥뻥 뚫어서 이렇게 율마입니다. 심은 건데요. 한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꽤 많이 컸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그냥 통을 만들어서 심는다. 이런 거 같은데 아, 그래도 명색이 메이커인데 뭔가 좀 디자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식물에 어울리는 3D 프린터로 화분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식물을 잘 키우는 건 아니니까 일단 키우기 쉬운 식물이 뭐가 있을까 검색부터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나온 게이 수투키였거든요. 아, 얘를 이 삐죽하고 길쭉한 모양을 잘 살릴 수 있는 화분? 그러면서, 아, 키우기도 쉽다니까, 네, 물도 많이 안 줘도 되고. 그래서 어떤 화분을 디자인할까,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그러다가 나온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네, 출력은 이제 이 상태로, 뒤집어진 상태로 출력이 됐고요. 로켓 모양을 형상을 해서 만든 거고, 여기에 이제 똑같이 화분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이 로켓 형상에 맞춰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구멍이 원래 되게 크게 뚫려 있는데, 그 흙이 새니까 제가 3D 펜으로 약간 이렇게 망처럼 안에 좀 이렇게 막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서포터는 필요합니다. 근데 서포터는 요 가운데. 가운데 부분만 서포터가 필요하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고, 여기 원형 부분이랑, 그리고 이 날개 부분은 서포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손으로 직접 그린, 네. 마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지만 손으로 그린 거고요. 나름 여기 있는 이 각도가, 네, 오버행이죠. 3D 프린터에서 서포터 없이 출력될 수 있는 모양으로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서 이렇게 만든 로켓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재미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 흙이 보이게 파자 해서 여기를 판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뻥 뚫려 있으니까 흙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냥 OHP 필름을 잘라가지고요. 네. 만능 글루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막아서 이제 이 안을 화분으로 쓰는 이제 이 로켓 모양의 화분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 거는 수투키를 좀 키가 큰 수투키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위로 뻗어나가는 로켓 모양의 만들었죠. 네. 개인적으로 모양도 예쁘고 그다음에 여기 뻥 뚫린 아이디어도 재밌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화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물이 새야 된다.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출력도 네, 굉장히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해서 만족하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아, 이거를 좀더 써먹을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다가 이게 하나만 있으면 그렇지만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약간 눈 같아 보이잖아요, 눈. 그래서 또새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새로 이제 디자인해서 나온 게이 로봇 친구들입니다. 역시나 이 동그랗게 뚫고 요 뒤에는 지금 OHP 필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이게 일부러 크기도 좀 다르게 했고 또 여기서 재미난 아이디어는 화분이 보통은 화분 받침대랑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화분과 화분 받침대를 함께 만들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지금 요입 부분이 여기 입이 사실 화분 받침대거든요. 이렇게 하면 옆으로 기울이면 흙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자, 요 밑에 사이사이에는 다 네, 구멍이 뽕뽕뽕뽕 하나씩 뚫려져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물을 많이 부으면 여기 이로 입으로 네, 침 흘리듯이 물이 새요. 네. 그래서 화분하고 화분 받침대가 하나인 디자인.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서포터 없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서포터 없이도 출력도 잘 되고 또 재미난 아이디어는 이제 이귀 부분에 일부러 이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공예 철사로 이렇게 그 약간의 그 서양의 올드 로봇 이런 거 보면은 왜 머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보는 요 화분을 이제 두 번째로 디자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까지 로봇까지 만들고 나서 신이 납니다. 신이 나. 혼자서 신이 나서 이 수축기를 몇 개를 더 샀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를. 이번에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번에 전기에 관한 책을 새로 냈잖아요. 그래서 이 맨날 보는 이 콘센트가 어?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콘센트를 해볼까 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리고 검정색도 있어요. 짠. 그래서 진짜 콘센트 모양의 이 수축키 두 개를 넣는 좀 재미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피스로 뽑기에는 여기가 너무 쉽게 부러질 것 같아서 일부러 피스를 나눠서 뽑았고요. 그리고 이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집어져서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보면서도 되게 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미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또 선물을 해줄 예정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화분 만드는데 완전 이제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 길쭉한 수축기의 모양을 또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TV입니다. TV. 아주 오래된 텔레비전 모양의 화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OHP 필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얘는 안 들어갑니다. 메이커 제품이에요. 메이커. 아주 메이커스러운 제품. TV에 안테나죠? 저는 TV에 안테나가 있었을 때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TV를 써서 이렇게 막 누워서 발로 돌리면 막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그랬었는데 모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TV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얘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요거 각도, 얘도 이제 뒤집어져서 나오거든요. 이런 각도도 서포터 없이 나올 수 있게 했고, 물론 역시 이 친구도 가운데는 조그맣게 그 로켓 앞에서 뽑은 것처럼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구멍은 뚫려 있거든요. 여기 이제 숨쉴수 있게, 물 나올 수 있게. 근데 이제 받침이 따로 이제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도 다리랑 이렇게 딱 TV 요 화면 이렇게 해서 일체형으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모델링이나 출력이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혼자 완전 신났어요. 혼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만들고 나니까 수축키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지금. 무슨. 수축키만 키우는 줄 알겠어. 수축키 말고 뭐가 있을까? 집 근처 꽃집에서 색이 너무 예쁜 이제 식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역시 다은쌤 하면 그렇죠. 모아이죠. 그래서 요 모아이 친구를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만든 화분이고요. 모든 아이디어가 다 총집합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뚫어가지고 OHP 필름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화분 받침이죠. 여기도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데 화분 받침 겸 해서 요 입으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지금 마블 필라멘트로 뽑았는데요. 그 대리석 느낌 마블에다가 큐라에서 퍼지 세팅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면을 오돌오돌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돌같이 보이게.
해서 만들고 이제 머리도 아주 제가 한번 핑크색으로 염색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색깔도 딱 대비되고 마음에 듭니다. 요 한 달 사이에 너무 신나서 혼자 심취해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화분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만든 이 모델링의 파일들은요, 팔아보려고 합니다. 컬츠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각각의 모델링 파일을 1달러로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네, 출력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만의 화분을 디자인해도 좋을 것 같네요.